나는 일을 너 못해. 그래요? 어, 너 물장사해야 돼. 저요? 응. 옛날부터 그게 꾸미긴 했었어요. 응, 네. 물장사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금전에 손을 안 보지. 금전이 너는 떨어지지는 않아. 떨어질만 하면 들어오고 떨어질만 하면 하고 들어오거든. 근데 아이고 누굴 따라 친구 따라 강남 왔어? 동생 따라 강남 온겨? 너 궁금한 것도 없어. 근데 뭐 맞아요. 궁금한 것도 없구만. 너는 편하게 잘 살고 있구만. 뭐하러 오냐? 응? 신랑도 지금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응. 신랑이 몇 살이야? 지금 용띠. 용띠? 아이고 너도 삼재고 용띠도 삼재요. 맞아요. 알아요. 응. 근데 만나기만 하면 요, 좀 때로는 좋은데 한 번씩 또 특히 부딪힌다. 네. 그치?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좋아요. 만나면. 너는 똑 부러져. 저요? 성격도 그렇고 다 똑 부러져. 아 그래요? 성격도 너는 좋아. 긍정적이야. 그렇게 활발해. 그렇게 본인이. 살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본인이 때로는 굉장히 신랑하고 초에는 많이 갈등이 많았어. 맞아요. 갈등이 많았는데 그냥 본인이 다 버리고 살아야 돼. 너는 다 버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좋아. 근데 이 신랑이 좀 너한테 집착이 있다. 오 맞아.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주말마다 제가 바쁘니까 주말마다 계속 와요. 너는 좀 밀어내고 신랑은 막 져가는 편이고 그래. 응? 집착이 좀 있어. 신랑은 너 바람 날까봐 걱정이요. 아 그래요? 처음엔 제가 그랬었거든요. 신랑이 혹시 바람 나면 어떡하나. 그거 되게 걱정했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다 인잖아. 그래요? 네 신랑은 신랑 잘난 맛에 살았거든 그 전에. 맞아요. 생긴 것도 괜찮은데. 똑똑해요. 똑똑해. 머리도 좋고 생긴 것도 야 괜찮겠어. 잘생겼다 야. 그냥 잘생겼어 그냥. 그치? 네. 너도 이쁜데 응? 그래도 끼리끼리 잘 만났네. 맨날 신랑복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랑복은 있어, 그래도. 그래도 뭘, 신랑이 그래도 마누라 또 잘 웃었지, 잘 만났지, 뭘 그려. 잘 만났는데 뭘 그려. 괜찮아. 근데 삼재라, 몸으로 아프다. 오래 많이. 몸은 많이 아파. 삼재 좀 풀어주지 그랬냐. 삼재 풀인 했어요. 신랑도 좀 풀었어? 어, 같이 했어. 근데 이렇게 몸이 아파? 어디 가서 풀었는데 이렇게 몸이 아파? 모르겠어. 올드로 아무튼 좀 많이 그런 것 같아. 많이 몸으로 많이 저거 해. 그리고 절대 올해는 투자도 하지 말어.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먹어. 네네 지금 그러고 있어. 챙겨 먹어야 돼. 본인이 좀 피곤해. 네, 엄청. 엄마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피곤하고 좀 힘들거든. 몸이 힘들어. 맞아요. 전신적으로 저거 그러니까. 근데 에이구 그래도 엄마 아빠야지 효자네. 신랑한테 고맙죠. 그렇게 보내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혼자 떨어져 있거든요. 애들은 제가 다 데리고 와요. 언니는 언니 친정에 아들 노릇해야 돼 본인이. 아들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어. 아들 있는데도 그치? 여벌이요. 그런가요? 근데 엄마는 아들밖에 모르는데. 원래 엄마는 당신 아들밖에 몰라. 딸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딸들은 저하고 당신이 이렇게 아들밖에 몰라. 엄마는 고지식한 사람이야. 아빠도 좀 아빠가 좀 더 딸들에지 조금 해낸다. 엄마는 되게 저기 아들 한다. 맞아요. 근데 때로는 서운하지? 그죠. 속상하지? 네. 그래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렇죠. 괜찮아 올해. 올해 언니가 삼재인데도 복삼재야. 근데 원숭이 띠도 악삼재라고. 아니야. 그래서. 원숭이 띠도 다 띠대로 다 나이대로 달라. 띠는 똑같은데 언니는 복삼재야. 60 잔나비 띠, 50 잔나비 띠는 안 좋거든. 근데 본인은 좋아. 복삼재야. 근데 단. 다 좋은데 아니 50 잔나비도 괜찮다. 근데 몸이 아파. 40대하고 50대 몸이 아파. 맞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것만 잘 하면 돼. 그리고 절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투자는 할 줄 몰라요. 올해는 본인이 복삼재기 때문에 문서도 올해부터 들어와. 복삼재 때 문서 잡으면 큰 거 잡는 거야 본인. 문서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 문서요? 근데 니는 걱정할 거 없어.
제가 걱정이요. 동생이 걱정이다. 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맨날 둘이 그래도 둘이 이렇게 마음 트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의지하고 사네. 동생 눌러주든가 신뢰 받든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네 장사를 해서 너는 푸는 거고. 근데 지금 조상신 잡신이들하고 저거 멍 때리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 엄마는 이제 쟤랑 같이 와서 장사를 하라고 막 이러거든요. 식당 같이 돼. 하면 어떠냐고. 근데 쟤도 싫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하고 안 맞으는데. 엄마랑 안 맞아요? 응. 그런가요? 장사하고 만약에 많이 부딪힐 텐데. 엄마가 무슨 띠야? 엄마는 개띠죠. 쟤랑 똑같아. 그래요. 맞아. 부딪혀. 똑같은 개띠라도 부딪혀. 근데 엄마가 걱정 안 해? 엄마 아버지가? 쟤 저러고 있는데? 엄마 다 알고 있죠. 신바람 부는 거 알 텐데. 그치? 근데 왜 해줄 생각을 안 해? 그래도 엄마 기도 많이 하시고 막 하는 거 같아. 어디서 댕기는 데가 있어? 근데 왜 저 모양이야? 그래도 많이 어리 부살집 따는 데 댕기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서 아무 안 해?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많이 지금 많이 좋아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해야 돼. 신을 신바람이거든. 신을 받든가 아니면 신을 눌러든가 해야 돼. 그럼 엄마가 신을 눌러줬어? 기도해서 저 언니는 될 게 아니야. 그렇게 따로 하진 않았어. 기도해서 할 게 아니야. 신바람은 신바람 불었으니까 신바람 바람을 재워야 돼 저 언니는. 그래야지만 괜찮아져. 지금 여기 답답하고 천불이 났잖아. 막 뛰쳐나가고 싶어. 저러다가 저 계속 놔두면 꽃단다. 꽃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아요. 그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이사하고 뭐하고. 애초부터 이사 간 것도 잘못 이사 갔네. 지금 집이요? 아니, 처음 집. 처음 집 맞아요. 거기서 지금 붙었네. 저도 거기 갔는데 잠도 안 오고 운산하고 막 좀 그랬어. 거기서 붙어서 거기서 사람 죽은 사람 거기서 사람 죽어 나갔을 거야. 근데 얘가 들어간 거지. 무섭다고 막 이랬었거든. 계속.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놔뒀단 말이야. 그죠. 어쨌든 집에서 나오고 저희 집에 같이 있다가 얘가 이제 직장이 뭐니까 나온 거거든. 저 언니는 신바람 재워줘야 돼. 언니가 저기 좀 해줘. 얘기 좀 잘해. 구실러스 잘해 얘기를 하고. 언니는 그냥 옮기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있어. 다른 데 옮겨봐야 좋은 거 없어. 그냥 그거 저기 뭐 장사 같이 장사 하다가 그냥 엄마 거 물려받아. 본인이 그래 해도 어쩔 수 없어. 전 잘 못해서 요리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 두고 하면 되지. 뭐 파는 거야? 저요? 낙지집? 낙지집? 맛있지? 잘 못해요. 반찬을 못해서. 지금 이제 40대야. 응? 엄마 하는 거 하나하나 배우면 본인 엄마보다 더 잘해. 그런가요? 엄마의 솜씨를 본인이 따라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배워서 그걸 인습적이 막 물려받든지 해. 저희 신랑은 그러죠. 그거 하면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같이 오겠다고. 오지 말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따로 믿자. 장사도 잘 되는구만. 일까지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신랑한테 딱 그렇게. 신랑이 한 번씩 이제 그만두고 자기 오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거든. 힘들거든 신랑이. 맞아요. 용돈이니까 힘들거든. 뭐라 철 바뀔 때마다 회사를 몇 번씩 그만두죠. 신랑도 용띠잖아 지금. 응? 용띠니까 지금 용띠 마흔? 용띠? 아니면 마흔일곱. 네. 그러네. 삼재잖아. 용띠잖아. 이 사람도 끼가 있거든. 끼가 있으니까. 응? 가서 머리 빡빡 깔고 그 절에 갔을 팔자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거를 하는 거야. 인간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언니했지 투비하냐고 그러는 거야. 응? 신랑이 속이 뭐야? 조. 어리 조씨? 하만 조씨. 하만 조씨야? 나도 조씨인데. 난 창년 조씨야. 하만 조씨도 유명하지? 대단하지? 네, 그죠.
조씨들이 장골질이 좀 세. 우리가 조 원래 조씨들이 창년 조씨가 번이야. 근데 할아버지들이 조씨 할아버지들이 창년 조씨 할아버지들이 다섯 명에서 뿔뿔이 다 나가서 너 한양 너는 함양 뭐 이렇게 다 뿔뿔이 정하신 거. 원래 뿌리는 한 뿌리야. 한양 조씨 저 창년 조씨가. 근데 각자 이제 만든 거지. 왜? 자손들이 귀하거든 조씨들이. 그래서 자손들 많이 번진 거지. 그래서 저거한 거야. 원래 창년 조씨가 하나야. 근데 이제 너는 한양 조씨, 나는 뭐 함양 조씨, 뭐 무슨 밥 무슨 밥 만든 거지. 우리 아버지가 사도독자의 외아들인데 그 족보로 갖고 계셔. 천안 풍세 있지? 거기서. 근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괜찮아. 몸만 잘 저거 하시면 돼. 응. 나쁜 건 없어. 그냥 어리 옮길 생각하지 말고 이동선 있어도 이동하지 마. 나쁜 이동이거든. 본인 다른 데로 이동하면 몸 더 아파. 돈 못 벌고. 그러니까 엄마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물려나 받을 생각이나 해. 뭐 누가 할 사람도 없다.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된다. 서운하니까 그냥 그만둘까.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언니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되겠다. 식당 같이 해. 제가 안 온대요. 엄마도 같이 했으면 해요. 제가 워낙에 솜씨가 좋으니까. 지금 신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바람이 불어서 답답하니까 그런 거야. 뛰쳐나가고 싶거든. 근데 지금 회사에서도 뛰쳐나가고 싶거든. 이 신바람이 불면 요새 좀 그런 것 같아. 응. 이때 계좌 바꿀 때마다 뛰쳐나가고 싶거든.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제자가 되든지 그래야 돼. 엄마하고 생일을 해서 어떻게 좀 해. 안 내면 저 꽃 따러 해야 돼. 심각하거든. 알았지? 네, 알겠어.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봤지? 네. 응.